안녕하세요. 공학 수학 중간 평가 발표를 하게 된 노준환입니다. 가장 먼저 P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고차원 데이터를 초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기법을 뜻합니다. 고차원의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주성분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먼저 주성분 분석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서 차원을 가지는 변수 시가총액과 그에 맞는 값들인 샘플인 기업으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먼저 1차원입니다. 변수 하나를 가지고 있고 기업 1, 2, 3이 모여있고 기업 사유익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차원입니다. 두 번째 변수인 시가총액에서도 기업 1, 2, 3과 사유익의 값의 차이가 나는 형태로 있어 이 분집들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개의 시가총액을 분석한다면 또 다른 축을 추가해 3차원을 만들 것입니다. 3차원은 더욱더 그런 형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 1, 2, 3은 2차원일 때보다 원점에서 더 멀어졌고, 기업 4, 5, 6은 원점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4개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 측정한다면 더 이상 측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인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환원시켜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PCA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환원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시 2차원 데이터로 돌아가겠습니다. X축의 평균과 Y축의 평균을 합쳐 평균값을 통해 데이터의 중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의 원점 위에 평균이 중심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보겠습니다. 당연히 평행이동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빨간 선을 그을 것입니다. 빨간 선은 주성분 분석의 이유인 주성분이 되는데요. 이 원점을 지나는 빨간 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중 샘플드가 거리가 최단 거리를 이루는 선과 최장 거리를 이루는 선이 무수히 많은 선중 가장 적합한 주성분이 됩니다. 이렇게 최단거리를 이루는 주성분과 최장거리를 이루는 주성분이 나옵니다. 최단거리의 주성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는 X축으로 4, Y축으로 1 올라간 것을 주성분 1에 대한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4.12의 기울기와 시총 1의 변화량과 시총 2의 변화량,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빗변의 크기를 1이 되게 4.12로 나누면 방향성만 가지는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장거리의 주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단거리의 주성분만 구하게 되면 자연스레 주성분 1과 직교하는 선이 최장거리를 가지는 주성분 2가 됩니다. 주성분 1의 성분과 반대로 시총 2의 비율이 4, 시총 1의 비율이 1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이 그림을 예시로 보자면 PC1은 18에서 15를 나눈 0.83, 즉 83%의 분산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고, PC2는 18에서 1을 나눈 17%의 분산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주성분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분산도에 따라 그래프를 만드는 것을 스크립플롯이라 합니다.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성분이 생기면 갈수록 작아지는 스크립플롯 모양이 팔꿈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엘보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요인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들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통계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주요 요인을 추출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등 주성분 분석과 비슷하지만 요인 분석은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요인을 찾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요인 분석이 주성분 분석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통계적 분석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나열할 경우 우리는 표 이외에 언어 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국어 성적이 높으면 영어 성적도 높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과목을 비교해 볼 때 평균은 같지만 분산은 영어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언어 능력을 찾고자 할 때 분산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먼 베어리언스는 상관관계가 높았던 변수들이 서로 공유하는 분산을 뜻합니다. 방금 전 예시로는 표에 있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으로 불리는 유니크 베어리언스는 커먼 베어리언스를 제외한 변수간 공유되지 않은 분산을 뜻합니다. 표에는 없던 언어 능력이 하위 항목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하위 항목 안에서도 스피클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항목과 에어 베어리언스, 에러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스피클 베어리언스는 개별 변수의 고유한 분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국어 점수만의 고유한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베어리언스는 표에는 없던 표에서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게 저희가 표에 없는 하위 항목을 구하려는 언어 능력이 됩니다.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하위 항목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주성분 분석의 경우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 중 어떤 자료가 더 많은 분산도를 가지는가를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요인 분석은 언어 능력처럼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도 간단 명료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통계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분산이 최대가 되는 벡터를 주성분으로 하는 PCA와 다르게 독립성이 최대가 되는 독립성분 분석 ICA가 있고,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을 가지는 PCA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있는 희소 주성분 분석, 그리고 직선 주성분을 곡선 성분으로 만드는 논라이널 PCA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산된 관측치를 복구시키자 하는 로버스트 PCA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출력 변수 Y를 입력 변수 X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 모델, 정확히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평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들을 더하기와 빼기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식을 X 변수 한 개가 Y 변수를 표현하는 식으로 바꾸면 2차원 직선식이 됩니다. 2차원 직선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Y 절편과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2일 경우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한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경우 X가 1 증가할 경우 Y는 밑으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집니다. 기울기가 0일 경우는 X가 0이 되니 XY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직선식의 기울기와 Y 절편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는 선형 회귀 모델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음과 같이 2차원 직선식이 주어질 때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미래 반응 변수 Y의 값을 도출해낸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그림은 입력 변수 아버지의 키와 그의 출력 변수 아들의 키가 이루는 데이터입니다.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가지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이렇게 많은 직선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키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하나를 찾는 것이 선형 회귀 모델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얼핏 보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데이터를 0의 차원을 축소하며,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유사하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언어 능력처럼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변인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아버지의 키가 아들의 키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